그렇게 해서 네. 16번째 질문 네. 가겠습니다. 쇼호스트가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둘다 맞아요. 레드오션도 맞고 블루오션도 예, 맞나요? 왜냐하면 케이블 TV는 레드오션이에요. 네, 라이브 커머스나 꼭 라이브 커머스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티컴이라 그래서 데이터 홈쇼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허가제예요, 허가제. 허가가 나야만 해요. 그래서 채널이 몇개 없죠. 근데 그게 풀릴 겁니다. 제가 다 풀릴 수밖에 없어요. 허가제가 라이브 커머스 때문이라도 풀려요. 그럼 누구나 홈쇼핑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지금은 레드오션이지만. 그래서 둘 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그래요. 쇼핑은, 방송을 통해서 하는 쇼핑은요, 이거는 없어질 수도 없고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라이브 커머스는 당일 블루오션이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엄청난 블루오션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 커져요.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허가제가 아니니까. 이게 터져버려서 역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라이브 커머스가 역전되고, 이제 T커머스라든가 케이블 TV가 이제 매출이 쪼그라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허가제. 여기는 누가나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규제를 풀어야죠. 규제를 풀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다시 블루오션이 옵니다. 어쨌든 지금 배워놓으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할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준비하다가 이제 케이블 TV나 T컴이 규제가 풀리면서 더 많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뽑을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저는 이거는 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블루오션인데 제 자리는 왜 없나요? 제 자리는 왜 없을까요? 아니, 뭐 실력이. 아, 실력이 실력이지. 그런 거죠? 아직 아니, 그러니까 블루오션이긴 하죠? 자기는 레드오션에 지금 도전하고 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블루오션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요. 블루오션도 못 가가지고. 왜못 가? 쿠팡 하면서.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38,000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아,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매일매일 방송. 쿠팡 보고 있나? 근데 근데 좋아질 거예요. 조만간 도망간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이런 거예요. 좋은 얘기 하셨어요. 레드오션은, 당장에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뛰어들으니까 레드오션이 된 거죠. 자, 블루오션은 아직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뛰어드는 거죠. 이게 돈이 되고, 자기가 맞네요. 하자마자 지금 막, 통장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꽂히면, 그게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에요. 돈 냄새 맡고.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잘안 들어오잖아요, 여기. 돈이 안 되니까. 들어와 해도 안 와요. 너 해! 그게 아니야. 블루오션. 근데 향후에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하는 어마어마하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비전도 없는 걸 그 돈도 못 받으면서 그걸 왜 해요? 그죠? 본인 블루오션이라 보니까 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